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예루살렘의 선지자인 실라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시리아 안디옥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다소,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곳을 지나서 1차 전도 여행에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면서 청년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 든든한 일꾼을 또 동역자를 얻게 되었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남서쪽에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신지라. 북쪽의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아마 바울은 이미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지방에 흩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복음을 전한 그곳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고백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바울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 고민하다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드로아에서 같은 수리아 지방 출신이지만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듯이 누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 죽기 전까지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가장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드로아로 가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그 의사 누가와의 축복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아시아로 혹은 비두니아로 갔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인생의 좌우 길이 막힐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그 인도하심을 쫓아 드로아로 갔기 때문에 누가를 만나고 또 디모데와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인생에도 정말 좌우로 행보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은 인생의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디모데와 누가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막힌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의 새로운 출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은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말한 것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지만 그럼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비전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그들이 인정함일러라. 함께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한마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또 사랑방에 주신,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한마음이 되어서 섬긴다면은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방,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이, 또 우리 베델교회에 주신 비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인정하고 그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쓴 가운데 결국은 그 에게해를 지나서 빌립보 성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기록하는 이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 여인과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보 성에 첫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아마 그 여종도 이제는 주인들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반드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그 밤에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예수께 갇힌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것과 같이, 그날 그 밤에 간수와 그 가정이 복음을 영접하는,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빌립보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디모데와 누가를 남겨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약 170km, 한 18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여행한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을 1절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누가도 그저 이름만 기록해 놓았는데 이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자기 사진과 성지 순례 경험담을 다 올려 놓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한 번도 성지 순례를 다녀오지는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암비볼리라고 하는 도시에 바울의 설교단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판넬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바울이 그 도시를 지날 때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고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쉬운 여행길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옷이 찢기고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운 채 깊은 감옥에서,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큰 지진을 경험하고, 아마 그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을 향한 그런 재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법한도 한데, 그럼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서 풀린 다음에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도 이 암비볼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모든 기회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나눌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의 그 여행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지난 한 주간 여행을 하면서 조금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 차가운 빌립보 감옥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여행을 하면서 참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한 경험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4부까지 설교를 하고 예배 끝나고 바로 두 번의 미팅이 있었고요, 끝나고 메릴랜드 교회협의회 여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찬양축제를 참석하고 늦게 들어가서 잠시 쉬었습니다. 월요일날 출국 일정인데 오전에 마침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우리 지난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관한 세미나를 저 버지니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하셔서 아침 일찍 가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점심에 목사님과 잠깐 뵙고 바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거쳐서 그 폴란드의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하니까 한 오전, 화요일 오전 정도 되었는데, 그 오전에 잠시 방대식 선교사님 만나서 그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점심 대접을 하고 함께 교제하고 바로 루블린으로 이동해서 난민센터를 방문해서 함께 또 교제하고, 저녁에는 우크라이나 교회 목사님인 이고르 목사님이라는 분 내외와 또 함께 교제하면서
난민들의 상황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거의 3일 동안 잠을 잘 자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첫날 피곤한 일정을 마치고 마련해 주신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가자마자 잠시 눈을 붙였는데 뭐 얼마 잠도 자지 못하고요. 추워서 깼습니다. 보니까 밖에 한 45도 정도 기온인데 뭐 안에도 한 뭐 10도 이상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는데 도저히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뭐 피곤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얇은 이불 하나 덮고서 자다 깨다 반복하면서 자다가 깼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추웠을까? 바울은 한밤중에 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나도 일어나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옆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지만 그렇게 첫날 밤을 아주 춥게 지냈습니다. 물론 저야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자기 전에 더운 물로 샤워하고 옷을 몇 겹으로 끼어 입고 편안하게 잘 잤지만 그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길, 빌립보에서 당한 그 고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 여행길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단하고 많은 고통 가운데 지난 길이 아니었는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온 몸에 맞은 상처, 아직도 쓰라리고 욱신거리는 가운데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그가 암비볼리와 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실을 누가는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럼 누가가 오늘 짧게 바울의 설교를 한 절에 기록했지만 그럼 누가가 이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가 구약의 많은 예언과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될 고난과 죽음,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언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41절까지 아마 바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다 담아놓았는데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복음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새 안식일 동안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적지 않은 시간 정말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담대하게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 증언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단지 바울과 실라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경건한 어떤 헬라인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럼 귀부인들이, 그것도 적지 않은 대다수의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귀부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헬라어로는 퀴나이콘 톤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퀴나이콘은 부인들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톤 프로톤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토라고 하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최고의 으뜸의 가장 우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최고의 으뜸의 부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 도시를 다스리는 최고위층들, 그럼 그 부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 회당의 가장 확실한 경제적인 후원자들이었을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면서 억울하거나 어떤 힘들거나 해결해야 될 법적인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귀부인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을 돕다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시기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백성에게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영어 단어의 jealousy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젤로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두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 번 오늘 본문이고 또 다른 한 번은 사도행전 7장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설교 내용 중에 한 대목인데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그 형제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라헬에게서 아들 얻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다가 얻게 된 그 첫 아들을 야곱은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과도해서 다른 아들들은 제껴두고 야곱에게 채색옷, 색동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야곱을 장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장자로 생각했다는 것은요, 그 아들에게 두 배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법적인 권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 역사에 관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형제들은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 자신들이 받지 못한 것,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젤로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11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나머지는 다 다른 의미인데 딱 세 번만 시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이 말씀드린 사도행전이고 그 나머지 한 번이 어디냐면 고린도 전서 13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젤로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사랑은 시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그럼 시기가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근원적인 죄,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은 배경을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그 배후에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는데 그것을 막은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게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시기심과 교만, 탐욕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반드시 열등감과 교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가지고자 하는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어떤 교만함. 그럼 시기는 반드시 분노와 폭력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불량배들을 동원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바울이 이전에 경험했던 유대인의 회당에서 당한 그 모든 폭력과 폭언과 박해와 핍박들은요,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럼 누가와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영적인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럼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자체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던 이 사단의 타락에 관해서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러분, 사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 보좌와 비기려는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으로 비롯돼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본성, 죄의 본질이 시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 무서운 사실을 깨닫고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이 악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을 그가 고발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바로 그 시기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무엇으로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시기에 영적인 잡초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명약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내게 없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본질이 희생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에요. 그럼 복음의 핵심도 희생인데, 그럼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듯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듯이,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희생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만큼 나누고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도리어 율법의 어떤 규례에 갇혀서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시기하고 분노와 폭력으로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열등감이나 교만이나 분노나 어떤 거친 말이 우리 안에 차오를 때, 그럼 우리의 내면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시기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영혼의 시기라고 하는 잡초가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시기를 제거하고,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럼 우리가 바로 그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 내면 영혼 깊숙이 깨닫게 된다면은요. 그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손이 영어로는 제이슨이죠.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아마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제이슨이라고 이름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마치 빌립보 성의 루디아처럼 데살로니가 성에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울과 실라를 그 집에 초청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본문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읍장들에게 잡혔을 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을 보니까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소요와 선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먼저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많은 곳으로 보내셨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루스드라에서는 청년 디모데가 드고아에서는 의사인 누가가 함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마 평생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된 정말 신실한 아들과 같은 끝까지 함께했던 동역자가 디모데와 누가였습니다. 그럼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바로 야손이라는 인물을 예비하셔서 바울이 신실하게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그럼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순종의 길을 가면 그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럼 그 길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연히 된 일로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된 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순종의 삶을 결단하셔서 여러분 삶에 예비하신 그런 귀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간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우리 파송 선교사님인 방대식 선교사님을 방문하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8년에 방대식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가서 정착하시고 사역을 잘 펼쳐 가실 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발발하면서 올해 초에 선교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막 언어를 또 현지에 이렇게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5월 무렵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함께 탈출했던 네 분의 한국 선교사님들과 의기투합해서 폴란드 루블린에 많은 난민들이 전쟁 난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사역하시겠노라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곳에 파송했습니다. 가사는 지난 4, 5개월 동안 사역을 하신 것인데,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난민센터 세 곳을 우리 방송교사님이랑 방문하면서 제가 두 가지 사실에 굉장히 큰 도전과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방문하는 난민센터들마다 우리 방대식 선교사님을 너무 기다리시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선교사로 살아봤기 때문에 한두 번 방문한 관계 가지고는요 그런 환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4, 5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구나, 돕기 위해서 함께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고 정말 신앙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구나. 젊은 자매 한 사람은요 25살 된 5살, 3살 된 자녀를 둔, 남편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싸우러 나간 자매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는 정교회를 믿고 있었는데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고 스스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민센터에 와서 방송교사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은 매일 기도하노라고, 지금은 매일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렇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이 넘친다고. 그럼 난민촌에서 애 둘 데리고 다섯 가정이 함께 사는데 무슨 기쁨이 그렇게 넘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러면서 만난 모든 난민들이 한결같이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도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사를 받아도 되나, 제가 저희가 별로 도운 게 없습니다, 그저 성도들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럼 교회 앞에 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으로 루블린에 계신 여러 난민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6월 또 7월 이렇게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하면서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 EM 헌금이 다 끝나는 7월경에 정산을 하고 이번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도울까 고민하기로 또 계획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는 현장에서 난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지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이번에 가서 방문하고 보니까, 제가 방문하기 바로 한 2주 전에 폴란드 정부에서 난민 자녀들을 공립학교로 다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학교 가버린 것입니다. 가서 교육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학교 다 가버려서 그다지 교육센터를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런 고민에 살짝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어요. 그 네 분의 협력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전석근 선교사님이라고, 우크라이나에 27년 전에 이민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그런 평신도 선교사님이세요. 사업을 하면서 선교사님들 열심히 도왔습니다. 전쟁 바로 이전에 우리 방대식 선교사님이 현지 교민들,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미션 퍼스펙티브, 선교 훈련 강의를 하셨는데 그 훈련에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하던 모든 비즈니스를 다 내려놓고요, 이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한 GMP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GMP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한 지 한 2, 3년 되신 그런 평신도 선교사님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난민들은 이미 공립학교에 가기 때문에 교육센터가 필요 없는데 본인이 생활하셨던 지역의 인근에 부차라고 하는 지역에 교육센터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부차를 들어보셨나요?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러시아군이 수도인 키예브를 포위하고 있다가 철수하면서 집단 학살의 만행을 저지른 도시가 부차라는 도시입니다. 많은 시신들이 집단으로 발견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희생한 도시. 자기가 그 지역 바로 인근에 살았고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부차시에서 의회에서 토지를 공시가로 분양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전쟁이 나고 난민들 돕는 과정에 여러 구호 물품들을 가지고 이분은 직접 그 부차시로 들어가서 의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왔는데, 보니까 자녀들이 우크라이나도 이제 조금 안정이 돼서 학교를 오픈했다고 하지만 부모들이 이 러시아 포격이 주로 학교나 병원 같은 데 집중이 되다 보니까 두려워서 학교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데 이 연결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애들이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장 상황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도 한국 정부에서 4주간만 입국을 허락하기 때문에 4주는 우크라이나 들어가시고 또 나와서 한두 주 계시다가 또 다시 4주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의회와 좋은 관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차시 의회에서 땅이나 건물을 기증받아서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는 사립학교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27년 전에 그 땅, 그 민족, 그 지역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우리 전석근 선교사님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만남을 주셨더라고요. 또 부차시와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뭐 이렇게 절차들을 다 알고 계셔서 앞으로 그곳에 교육센터를 이렇게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소망 유치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성 교육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을 시작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로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는데 인성이 삐뚤어질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성품 닮은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세워지면 이건 우크라이나 미래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교육센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얘기 나누다가 이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소망 유치원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Hope Christian Child Care Center 이렇게 하는데 그 HCCC 이름으로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세미나에 제가 참석하고 점심에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번에 폴란드를 다녀오게 됐는데 교육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다니엘 기도회가 매년 참여하는 교회들이 헌금한 금액을 연말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돈이 좀 남아있으니까 거기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 연락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정말 우크라이나에 고통당하는 이 사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을 이 교육센터를 통해서 키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한 대로 고통당하는 그 땅 그 교회가 그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 동난 이후에 한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정말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수많은 역사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마지막 남은 과업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교회 그 선교 현장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구를 향해서도 시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메신저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에게 여러분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아니 여러분의 남은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셔서 제가 보니까 제가 첫날 그렇게 춥게 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건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나타샤라고 하는 기아대책의 현지 직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분인데 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14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신 분이 많은 교회들과 연결하면서 이 우즈벡 전역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 현지 NGO들도
이 우주, 그 우크라이나 안에 제가 자꾸 우즈벡이 나오네. 우크라이나 안에 어떤 구호 물품을 보낼 때 이분을 통해서 보내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아침에 그 기아대책을 방문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어젯밤에 너무 춥게 잤다. 여기 날씨 너무 춥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발전소가 계속 러시아의 폭탄 포격을 받아가지고 전기 공급이 원활치 않고 또 가스 공급이 원활치 않은데 점점 추워져서 이 전쟁 후에 첫 번째 겨울이 너무 염려가 된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 머리를 스친 제가 어젯밤에 얇은 이불 하나 덮고서 야, 이불 하나만 더 있었으면 보통 다른 나라의 호텔 보면 이 장에 이불이 더 있어가지고 덮을 수 있는데 거기는 이불도 여분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불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가정이 한 가정에게 이불 보내기 운동 이걸 좀 하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어제 춥게 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불 보내기 운동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과 마음이 다 모아가지고 그럼 제가 미국 가서 주변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하고 한 50불 정도면 네 가족이 덮을 수 있는 이불 두 세트를 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불 보내기 운동 전쟁 이후에 첫 겨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당회와 의논하고 또 이 일들을 어떻게 펼쳐갈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텐데 여러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도 예비된 손길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런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면 하나님이 디모데와 누가를 만나게 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루디아와 야손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루디아가 되어야 하고 야손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한 주간도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다시 폴란드를 거쳐서 미션 유럽이라는 선교대회 우리 유럽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또 함께 모여서 선교대회를 하시게 되는데 저녁 집회와 강의를 마치고 또 금요일 날 돌아올 계획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고 계시는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또 뵙게 될 텐데 또 위로의 여행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